그룹은 올 상반기에 불꽃이 지니는 다양한 상징성을 따뜻한 감성으로 표현한 나는 불꽃이다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이글스와 불꽃축제 등 대회 접점에 친숙한 그룹 실체들을 광고 소재로 활용하며 한화하면 불꽃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해 왔는데요. 하반기 후속 광고 불꽃트리 편이 새롭게 온에어됐습니다. 또한 실제로 국군 장병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불꽃트리 카드를 보내는 디지털 캠페인을 함께 진행합니다. 김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불꽃트리 편 광고는 가조계를 기반으로 국가 사회와의 믿음을 지켜가는 국군 장병들을 통해 불꽃이 지니는 긍정적인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따뜻하고 공익적인 스토리를 전달함으로써 한해 캠페인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대부분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이고 그들의 가족과 애인, 친구들의 관계까지 포함하면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소재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에 그룹은 광고를 통해 묵묵히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가슴속 불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광고는 군을 소재로 한 특수성으로 육군본부의 사전 협조와 승인을 받아 진행됐으며 실제로 주한화가 76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오고 있는 보병 구사단 백마부대의 현역 장병들이 큰 경쟁률을 뚫고 선발돼 디지털 캠페인 영상물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군 장병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 불꽃트리 카드를 보내는 디지털 캠페인을 병행합니다. 불꽃트리 카드는 국군 장병에게 가족과 연인, 친구 등 지인이 보내주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카드로 오는 23일까지 캠페인 마이크로 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진과 메시지를 입력하면 우편으로 배송해주는 캠페인입니다. 그룹은 이번 광고를 통해 나는 불꽃이다 캠페인에 보다 폭넓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한편,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따뜻하고 공익적인 기업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BC 뉴스 김나영입니다.